좋아, 6시 반. 저 사람들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앞집 응? 사람. 앞집 사람들 계속 관찰하고 있어. 아, 저 앞에 사람들? 저 집도 장사 엄청 안 되네. 안 돼. 감사합니다. 니하오. 아, 딴단면. 딴단면. 양껏, 양껏. 가. 你过来，你就来个，赶紧的，快点的。那行，来了，来了。过来，过来，你再给我拿两份。再拿两份，那哦，두개더。 네 개입니다. 네 개 먹어야지 천천히 먹으면서. 아, 잠깐만. 좀. 소스 안 넣어도 될까요? 소스 좀 뿌려야 돼. 감사합니다. 거기 네 개야. 저 젊은 애 고기만. 잠시만요. 아, 아니면 떡이야. 이거 먹어야 돼. 만만 치. 제가 토스를 그렇게 보면 잘하나. 식당에서 몰려와. 쟤들. 미안. 탄탄면. 짜장면 라이 4분 라이 4분. 라이 5분 봐. 라이 5분 가지 않아. 탄탄면 다섯 개요. 다섯 개. 와, 다섯 개. 很好吃啊，没有虾，那挺好吃。这是，这是啥？干净了呢？ 잔돈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웬만하면 좀 바꿔달라 해볼까요? 도이부치. 零钱，零钱可以，没问题。五块，十块，十块。嗯，哦，谢谢，谢谢啊，谢谢。哇，真的在这免费吃还是免费吃？老板能吃吗？嗯，今天我不用吃剩饭了。哈哈哈。 这桌子好像比我们的好，擦擦，真好看。韩国人到中国来了，我们一定是要用我们最大的热情，然后支持人家哈。对，对不对？哦，이 사람이 손님 불러주는 거 아니야? 자기 아는 사람? 慢慢吃，别着急啊，吃完了你在这多坐一会儿啊。 啥呀？冰糖嘛。嗯，冰块吧。是冰块吗？嗯。好甜，是吧？怎么又甜又辣的感觉？还行，还行，够味了。嗯，又辣又甜的。 坐一会儿正好，正好坐到我下班，可不用干活了。睡到七点半，就是只能七点半。你这会儿就加一个小时了。这七点半是两个小时。嗯，五点半下班吗？反正我一点没睡。 他们的面跟我们一样，一样的吗？不一样，你看看。一样。你觉得他俩吃的好吗？
7시 한국어 수준차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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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출 나이 40 먹고 지금 하우트 40 먹고 나이 40 먹고 지금 오, 야, 경환이가 될 것 같다. 탄탄면 이거? 이거. 탄탄면 하나요. 탄탄면 하나. 에이, 이제 새우도 떨어졌어. 없어, 이제. 장도 얼마 안 남아. 자. 탄탄면 그래도 한 40그릇 팔았어. 소문 듣고 왔어. 어? 양극. 마지막 손님으로 근데. 할까요? 어, 마지막. 라스트야 이제. 오늘 면은 끝. 우리가 준비한 새우에 지금 한 절반 팔았나? 안 팔았어요. 어? 절반 더 팔았어. 잠깐만. 아, 절반 이거 무슨 뭐. 우리 밥 같은 거 큰일 났네. 어, 다 팔았네. 3분의 2 팔았네. 오, 잠깐만. 아, 이제 올릴 새우가 없네. 새우 튀김 그거 두 마리씩 올려주자. 튀긴 것도 괜찮아. 소스 위에 조금만. 은수야 마지막 라스트 탄탄면 안녕 이건 이제 면은 끝났고 7시 반 깐슈시 올려봤어. 드디어 깐슈시 올려봤어. 반갑네. 내가 꼭 깐슈 새우만 팔러 온 거지. 새우 주문 들어오고 가끔 경기. 가게 뒤 주인이시래요. 아, 谢谢谢谢。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谢谢。我这边现场啊，不打微信了，看见没有？多少钱这个？一共几杯吧？ 40그릇 팔았어, 40그릇. 야, 오늘 맞췄어. 그러네요. 어. 오늘은 일단 좋은 경험 했어. 딴딴면 소스가 저것밖에 안 나오니까 더 많이 해야 돼. 今天很荣幸呢，又请到了中国烹饮大师啊王淑文先生做客我们的直播间。他起源于黄河流域，他实际上是整个北方菜的代表。而且它的味道甜酸适口，啊，色泽呢也相当适中。这个吃起这个虾的感觉呢，也是外焦里嫩。
但是他想这个最大的好处呢，他调这个麻汁酱调得特好，这个味道相当好，叫其一。其二呢，他加这个冰块啊，也就是热面加上这个冰块的对比度，哎，我们吃起来很舒服。缺点是什么呢？就是我们当地人可能是感觉呢，它这个面稍硬一点。那我就给了两颗星。안 봤으면 그래요. 셰프님 너무 좋아요 여기. 와, 이 코앞에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장사에 미쳐가지고 그냥. 우와, 이야 바뀌었어. 오, 와, 와. 이러네. 야, 청도가 이렇게 좋단 말이야. 어, 별로 못 팔았어요. 啊，没有没有炒年糕，没有，就没有没有，就这些。年糕。年糕。啊。年糕没有。没有年糕。嗯，年糕，왜갑자기年糕들을찾지？年糕是什么？韩国요리하면떡이게인식이있나그래서그런가아까도한사람이찾았었어아진짜로요떡없냐고떡볶이맛이나는짜장이렇게생각한거죠짜장의인기가되게좋았으니까짜장떡볶이같은거는어떨까이제얘기를했는데现场也挺近的
먼저 꺼낼 그 프라이했던 그런 철판 있을까요? 네. 그것만 두 개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냥 떡볶이 한번 마침 오늘 또 가져오고 저거 튀긴 나무 이렇게 한번 볶아서 퍼서 그렇게 그거 두 개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편한 떡볶이 한번 그거 만약에 하나 새로 구하게 되면 이건 턱이 좀 높은 거로 여자 그런 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어. 아유,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해. 나는 거기였어. 뭐 오늘은 있으면 있는데. 꽁 대신 닭이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굳이 또 그렇다고 아 못해 그러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한번 그러면서 안 되는 것도 해보는 것도 또 재밌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노하우는 노하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든지 무조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그게 이제 그게 서비스업이니까. 아니 중국 음식 가스가 안 되면 어떡해. 그래서 먼저 보내 프라이 하던 그거 있지. 큰일났어. 방법이 없어. 지금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게 가능해요? 면 안 한 게 진짜 다행이다. 면했으면 끝났지. 야, 오늘 면을 떡볶이를 하긴 한데 한국 스타일로 해야 돼 이제. 고추장, 황도장 넣고 계속 끓이면서 이렇게 한국 떡볶이 계속 끓이면서 왜 이렇게 물 붓고 다대기 넣고 마치잖아. 이제 떡볶이는 천장 그렇게 해야 되고 일단 출발해야 되겠다. 가서 작전을 짜면 돼.